진리, 정의, 창의의 교실을 바탕으로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대학. 창조적으로 혁신하고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준비된 내일을 선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대한민국의 중심,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 동남권 최고 사학 동의대학교입니다. 동의대학교는 희망찬 미래의 나라 동, 올바른 인간의 의, 오로지 올바른 지성인의 육성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966년 동의지천의 건학 이념으로 설립된 동의학교를 모태로 1977년 경동공업전문학교를 전신으로 설립됐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거듭해 개교 5년째를 맞이한 1983년 종합대인 동의대학교로 승격했으며 1990년 동의의료원이 개원했습니다. 현재 8개 단과대학 70여 개 학과 및 전공 16,000여 명이 재학하는 대형 대학으로 성장한 동의대학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 도심의 중앙에 위치하면서도 한국대학신문이 발표한 전국의 아름다운 캠퍼스 10선에 선정된 산수와 같은 그린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재상부터 학사 구조까지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창의력과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동의대는 더불어 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역량을 집중시키며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학의 4차 산업혁명 파이오니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지난 2016년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형 유형에 부산 지역에선 유일하게 선정되며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지난해 학예 방학에 독일의 선진 기업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들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이동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 괴체대학교, BMW 본사 등을 방문하면서 독일의 선진 문물을 몸소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 생활 방식을 직접 보면서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독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온 뒤로는 또 다른 나라의 탐방을 계획하게 되었고 특히 외국어와 학과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탐방이 저에게는 인생의 목표를 바꿀 만큼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동의대학교는 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상생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메이커 특강 등의 교육과정 도입과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우현입니다. 저는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겨울철 자동차 앞유리에 발생하는 성에나 김서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창의적 종합설계라고 불리는 캡스톤 디자인은 어떤 작품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획, 구상, 설계, 제작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육 프로젝트인데 최근에는 이론 강좌에도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학과 공부를 하면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실제로 설계, 연구하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팀원 간의 의사 전달 및 결정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과 발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의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자리 잡은 문화 공간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자유와 낭만을 선사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 4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숙사 건물로 전국 최대 규모인 행복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에 총 814개 실로 구성돼 최대 1628명을 수용하며 제1, 2 효민생활관과 여대생 커리어 개발관 등 4개 기숙사엔 재학생의 20%인 3,1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숙사엔 헬스장부터 편의점, 카페, 세미나실, PC실, 회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의대는 2017년 졸업자 취업률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4년제 대학 중 졸업생 3,000명 이상인 가그룹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동의대는 인재개발처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설치된 대학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산광역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직간접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동의대학교에서는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공학과 3학년 이정우입니다. 방학마다 토익을 혼자 공부했었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다 2학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토익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 공부가 재밌어지고 영어에 대해 더욱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익사관학교는 두 번째인 만큼 목표로 하는 최종 900점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대 전자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쿠쿠전자 품질혁신팀에서 근무하는 임세용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인재개발처의 취업특화 동아리인 BOB클럽 활동을 통해 손쉽게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동아리 회원에게는 취업 관련 특권과 취업 캠프, 기업 탐방, 모의 면접 등의 기회가 주어졌고 같은 직종을 원하는 조원들과 스터디를 통해 제가 원하는 기업과 직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도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을 믿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는다면 분명히 원하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대학교 화이팅! 개교 42년의 역사, 동의대학교는 10만 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사회 각계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우리 사회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의인들. 지난 개교 30주년에 개최한 제1회 자랑스러운 동의대인에서는 영화배우 김윤석 동문과 경찰의 별인 경무관에 오른 정지호 동문 등이 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청바지 작가 최소영 동문,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은석과 구본길 동문, 프로야구 선수 손시현과 윤성환 동문을 비롯해서 커피 소년으로 활동하는 노아람 동문 등 많은 동의인들이 모교를 빛내고 있습니다. 동의대 외식산업경영학과 1기생 이웃기입니다. 저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버블티 전문점인 아마스빈을 창업하여 현재 17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베트남에도 진출했고 올해는 북미와 일본으로도 진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전공을 하다 전과를 통해 지금의 꿈을 키웠습니다. 원하던 꿈이 섰기에 후배들과 밤을 새며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회의도 지겹도록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 기억됩니다. 그때 함께 밤을 새던 후배들도 하나 둘씩 창업에 성공해 부산의 백종원이라 불리는 친구까지 등장할 정도로 학창시절의 노력이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도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대의 후배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선배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30개국 213개 세계 명문대학 등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활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풍부한 문화 교류 확대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매년 120여 명의 2, 3학년 재학생을 선발해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자매 대학에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방학엔 4주간의 언어연수 및 문화체험 과정을 진행하는데 현지 수업료와 숙박 비용을 지원하며 특별학점 2학점까지 인정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관대학인 동의대는 이 사업을 통해서도 연간 160명을 선발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으로 학생들을 파견해 자기개발과 진로 개척 및 글로벌 마인드 함량의 최상의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 3학년 김나영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학교의 지원을 통해 학기 중에는 기초 일본어 교육과 일본의 문화, 사업에 대한 특강도 받았습니다. 대학생의 방학은 꽤 긴 편이라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쉽지 않은데 우리 대학에서는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맞춘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겨울 방학에는 학교의 집중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실력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디자이너에 대한 저의 꿈을 해외 무대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는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우수 신입생 및 외국어 우수자 해외 어학 연수 장학금, 고시 특별 장학금, 간부 장학금, 취업 역량 마일리지 장학금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와 내년엔 교직원들이 재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교직원 장학금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의대학교는 역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을 확대하고 인문사에게 특별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장학금과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각종 교내의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을 연간 550억 원 규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하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교직원 기부 장학금을 시행 중이며 내년까지 2년간 최대 20억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의대학교의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이며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진행합니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은 2,124명, 학교 생활 우수자, 지역 인재 종합, 재직자 전형을 포함한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은 858명 등 이번 수시 모집에서 총 3,15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의예과는 일반고 교과 전형, 지역 인재 교과 전형,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세 가지 전형에서 27명 모집으로 인원이 확대됐고 학생부 교과와 실기 위주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이 계열별 전 과목 반영에서 12과목 반영으로 변경됐습니다. 동의대학교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이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억여 원을 지원받아 진로지도 멘토링, 고교대학 전공연계봉사,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교실 등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탐색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른기회 전형 시입생을 위한 학업 지원, 경제 지원, 적응 지원 등 체계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입생의 대학 생활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는 동의대학교는 단순히 전공 지식과 역량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기초 소양을 고루 갖춘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수 및 학습법 지원과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 진로 및 취창업 교육, 학사 관리까지 한데 묶은 콜라보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 중심의 대학,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대학,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동의대학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총장 홍순진입니다. 동의대학교는 지난 1977년 개교 이래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대학 규모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위, 전국에서도 20위권의 교육 역량을 자랑하는 부산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42년의 역사 속에 여러 풍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지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학의 역량을 인정받아 대규모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육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교육의 혁신을 도입하면서 미래 사회를 이끌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꿈만 가지고 오십시오. 동의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이곳 동의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동의대학교는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질과 폭을 넓혀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며 부산 시민들의 인정을 받는 지역을 대표하는 부산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학 본연의 진리탐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대학,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대학 동의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